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여러분들, 랩스타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? 바로 랩스타를 지지하는 팬들이죠. 그러면 랩스타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음악과 그들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어린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. 그 랩스타라는 사람을 보고 꿈을 꾸는 어린 친구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. 그러면 랩스타라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좋은 곡들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.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랩스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이거 티저 영상부터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오비토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죠? Tell the kids I love them이 나왔습니다. Featuring Shiki. 이 곡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화제의 앨범이었던 오비토의 메이저 앨범 그 딴도이 거기에 수록곡이죠. 저는 이 곡도 좀 즐겨 들었어요.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죠. 400만 넘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해맑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. 특히 랩스타가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? 특히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비토가 어린 친구들, 초등학생, 유치원생 같은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같은 메시지들이 가사에 좀 있어서 되게 좀 따뜻했고 이 곡의 사운드도 꽤나 놀랐었어요. 처음에 들었을 때 베트남 힙합을 즐겨 들으면서 가스펠적인 요소가 느껴지는 힙합은 이 곡이 처음입니다. 사실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많은 종교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가스펠적인 느낌을 들게 하는 곡들은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 곡을 감히 좀 이리저리 예측을 해보자면 소울 샘플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샘플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진 곡인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곡을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카니의 영향을 좀 받은 곡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. 굉장히 감동적인 곡이고 저도 되게 영상 보면서 되게 좀 따뜻한 감정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영상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비토의 Tell the Kids I Love Them featuring Shiki 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참 잘 찍죠? 제가 뭐 1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의 그 퀄리티가 정말 대단합니다. 잠깐 저는 또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뭘 돌려보죠. 아 요거 이 아티스트가 시키겠죠? 이분이 신고 있는 게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조도원 하이 유니버시티 블루라는 느낌이 듭니다. 좀 굉장히 이쁜 신발이죠. 특히 이분의 목소리가 로컬 바이브가 아니고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.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팝이나 힙합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가스펠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들이 그런 바이브들이 많이 느껴졌어. 컨트리 같은 느낌도 있고. 퀄리티 진짜 좋아요. See you again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우! 꼭 이런 곡을 들을 때는 스냅핑을 하게 되더라고. 우! 아, 저 바닷가에서 오비토가 딱 센터에 서 있는 저 모습이 너무 그림 같았어. 아, 진짜 아름답다. 우! 이거 들어보세요. 샘플링으로 만든 곡인 것 같아.
저는 이 베트남 힙합 들으면서 샘플링 작법으로 느껴지는 곡은 좀 처음 들어봐요. 아, 제가 이거 오죽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 영 카니예 웨스트의 느낌이었어. 프로듀싱 작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가사에서 느껴지는 거는 오비터도 되게 가사가 험블하다,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많이 벌스 1에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. 야, 아, 와, 진짜 저는 이거 무슨 베트남 힙합 사운드를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은근히 혁신적이었어요. 카니의 그 데뷔 앨범 칼리지 드랍아웃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. 그냥 그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2004년 막 있잖아요. 아, 내일의 평화를 원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. 와, 가사도 너무 좋죠. 네. 이거 마치 공연할 때 뒤에 그 성가대들 쫙 깔아놓고 왜 카니에가 공연하던 것처럼 하면 진짜 멋있겠다 이거. 이야, 가사 진짜 좋다. 불가능이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일 뿐이다. 와, 그 표현 너무 좋은데? 이 내용도 좋아. 아, 그러니까 막 내가 만약에 어린이라면 나도 막 오비터처럼 저런 랩스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. 네가 원하던 걸 따라가.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. 야, 이 둔탁한 스네어 드럼부터 그 샘플링 같은 그 룹 있잖아요. 이런 게 아, 그냥 너무 감동이었어. 게다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있잖아요. 진짜 잘 만들었어. 아, 뮤직비디오에 선생님의 인터뷰도 있는 게 또 괜찮았어. 진짜 생각해보면 한국 교육사에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경쟁만을 항상 강조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랑을 가르칠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.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랑을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이 선생님이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. 또 오비토가 가사를 또 잘 썼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인터뷰도 감동적인 거야. 와, 오, TV 광고 같기도 하고 마치 이 뮤직비디오에 전개되는 어떤 서사 이런 게 올림픽 주제가 같아. 곡의 만들어진 목적도 좋고 연출도 미쳤고 곡을 만드는 작법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어서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같이 힙합을 오래 들었던 사람이나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곡이 저는 Tell the Kids I Love Them 이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. 오비토의 앨범이 제가 작년에 베트남 힙합 앨범들이 이렇게 좀
봤을 때 MCK랑 오비토 앨범이 가장 기억이 남거든요. 그만큼 오비토 같은 경우는 저도 꽤 몇 년 전부터 오비토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어왔잖아요. 음악적인 성장? 음악적인 성숙이 딱 보여요. 이제 오비토는 더 이상 그냥 막 팝 랩을 구사하는 그런 래퍼라는 이미지보다는 아티스트로서는 이제 완전히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고, 그리고 사운드가 점점 진일보하다는 거. 저는 앨범 듣고 아 진짜 좀 명석한 아티스트다? 천재적인 아티스트다?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봤을 때 MCK나 오비토 앨범은 베트남 힙합의 수준을 또 한 번 높였던 앨범 같아요. 제가 이 곡을 세밀하게 들었을 때 좀 놀란 포인트들이, 제가 말씀드렸듯이 곡을 만드는 작법 자체가 뭔가 카니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뭔가 샘플링으로 뭔가를 만들어진 것 같은, 확실한 건 아닙니다. 제 추측이에요. 그리고 성가대 같은 그 사운드 있잖아요.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와서 베트남 힙합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, 그것도 너무 좋았고, 특히 피처링으로 참여한 이 시키 이분의 그 멜로디는 진짜 무슨 미국 팝 가수들 있잖아요, 그런 사람들이 연상시킬 정도의 그런 멜로디여가지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여기에는 많이 있고, 뮤직비디오 연출이 정말 웅장하고 세련됐어요. 참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합니다. 이제 베트남 힙합은 제가 봤을 때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는 거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시장이지 않나, 좀 놀랐어요.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놀랐어. 음악적인 취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좋아할 수 있을 법한 곡이에요. 아마 오비토의 앨범들 중에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회자될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